가수들이 이제 함께 작업하고픈 사람으로 자이언티를 꼽아요. 그 정작 본인은 뭐 연락이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다면서요. 정말 좀 공식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. 네. 그 김연우 선배님. 연우 형. 그래 우리 회사 있을 때부터 네, 자이언티 얘기를 했었어. 작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돼서 그 방송에 나가셔서 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, 연락 안 되자고. 너무 죄송한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또 회사 옮겨지고 이런 되게 어지러운 시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드리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죄송합니다. 네. 2년 지났는데 뭐. 아무튼 뭐 연우의 뒤끝이 있습니다. 저도 여러 번 문자를 많이 했고. 강승윤 씨가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. 아 근데 그리고 아까도 도착하기 전에 아니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. 왜 그래요? 아니 도착하기 전에 형 오늘 잘 부탁드려요.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.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잘 나도 부탁해라고 했는데 아니 형 오늘 아저 제가 오늘 아니, 형 연락 안 된다고 약쳐놨는데. 이렇게 바로 답장하시면 어떡해요? 그 알리바이를 던져놨구나. 설정을 가져가야 돼. 아, 설정 가져가야 되는데. 던지고. 아, 감독 던지는 거야?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. 이 답이 왔네. 그러니까 너무 답이 멀어서. 칼답이 와가지고. 자이언티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진 않아요. GD의 제이는 너무 기뻐서 잽싸게 받았지만 또 어떤 또 해프닝이 있었다고요. GD 형 솔로 앨범에 피처링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요. 근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. 근데 당시 가로수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타던 차가 당시 소형 차였어요. 되게 작고 귀여운 차였어요. 귀여운 친구. 근데 그 친구를 타고 가다가 흥분해서 야, 나 여기 들어왔다? 어, 얘기하다가 차한테? 아, 옆에 있으신 것 같아. 이상한 거라고 하죠. 아니, 자기가 응인하게. 자기 귀여운 친구가 자동차한테 뭐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. 아, 그럴 수 있는지. 네, 네.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작은 그 자동차 다치겠다는 얘기죠 이제 결론은. 그래서 이제 아 이러다가 엄청나게 비싼 외국 차 친구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깨를 친 거죠. 아니 근데 우리 팀이잖아 이렇게 제각제각 받고 연락을. 네.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 그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아 모르는 번호로 그쵸 하다 보니 모르는 번호는 받고 아는 번호는 안 받는 거 아 이게 되게 시원하네 시원한데?